이정호. 잠깐부터 뮤탈 움직임에 놀라움을 보여줬거든요. 이거 저번에 데미지만 안 먹으면 김정호 선수 이거 경기 완전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린은 그린도 상당히 좋았어요. 김정호 선수 뮤탈 컨트롤에 이어서 한시 쪽을 수비함과 동시에 디파일러로 디파일러 한 기로 좀 어느 정도 뮤탈이. 그런데 아 박지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중요한 키포인트 첫 번째 디파일러를 바로 마린으로 1점차를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한시 쪽에 해처리를 파괴하는 모습, 양 선수 다 정말 이번 경기도 팽팽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실수가 있었나 싶은데 김정호 박지수가 언제 찌르고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국 김정호 선수의 지정이에요. 아, 입술 아주 그냥 지금 깨물고 있습니다. 아주 초반에 그랬다 이거지. 그랬다 이거지 아무튼 막 이러고 있습니다. 좀 달라졌죠 김정호 선수. 네. 박지수는 항상 저렇고요. 우리 갑자기도 뭐 눈에 뭐 이렇게 쌍심 시켜주죠. 감사하고요. 기분 좋아요. 네. 크게 15분 한번 하면서 이번 경기에 대한 전략 구성에 들어간 박지수 선수 같고요. 일단 이번 두 번째 경기 이제 투원맵에서는 이제 테란 대저그가 이제 공식적 41대 44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단 김정호 선수에게 좀 데이터적으로 웃어주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맵에서 9승 3패, 테란전 상대로 5승 2패인데 2연패 뒤에 5연승 중이에요. 아,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이 맵에서 테란만 나면은 다섯 번 연속으로 이제 신을 냈던 김정호 선수에 반해서 박지수 선수는 이 맵에서 이제 그 전체 전적에서는 4승 7패긴 하지만 저그전에서 3승 2패. 나쁜 전적은 아니거든요. 저그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김정호의 5연승의 압박이 좀 심합니다. 네. 박지수도 이제 그 부분을 뭐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김정호가 이 맵에서 5연승 거두고 있다. 찾으러 가면 어려운 데이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박지수 네. 보면, 그럼 이번에, 뭐가 더 준비할 수 있어. 김정호가 좋거든요. 그러면, 그래, 맞선 거, 그래. 제대로 물량전 한번 해보자. 이거보다는 뭔가 또 색깔 있는, 자신의 느낌 사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뭐 아무래도 그 상대방이 강하다고 했을 때 그 강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VOD 체크를 하면서 상대방의 패턴 같은 것도 연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박지수 선수가 또 어떤 빌드를 선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마당 가져가고 있는 김정호. 1경기 폴라리스 업소디 저희가 보통 농담 따먹기 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 관중석 보여드리고 이러고 있을 때 5만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도 지금 그 완전히 그 급당황했었거든요.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공을 간다는 것이 박진 선수의 독특한 매력이거든요. 그럼요.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여기까지는 네. 사실 싸움이 보통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 이 투원 맵이 아무래도 국민 맵으로 어느 정도 불리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전략들이 가능한 맵이기도 하거든요. 예, 추가적인 뭐 산캐슬을 가져가기도 편하고 뭐 옆쪽에 언덕 쪽에 추가적인 산캐슬을 가져가도 편하고 메인 스타팅을 가져가면서 절반 싸움을 하기에도 편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김정호 선수의 추가적인 멀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일단 박지수 선수는 일단 원베럭스 더블 커맨드를 이제 가져갈 확률이 전판과 동일하게 좀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직선거리 상은 멀고 대각선입니다. 양 선수들. 야, 초반에 그 오마린에게 당했던 그 아픔이 좀 있었기 때문에 김정호 선수 SCB 정찰에 맞춰서 원드론으로 적극적으로 응징을 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라바까지 남기면서 저글링 생산을 좀 해주면서 이번 경기 때는 좀 더 저글링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해줄 것 같고요. 다전제 앞경기 그렇게 오마린의 극초반에 당하면 신경 쓰입니다. 신경 안 쓰면 안 되죠. 최소한 본진 쪽 레어 지금 아직까지 저글링 나온 지가 조금 됐는데도 레어를 가지 않는 모습인데 저글링 스피드업을 누른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박지수. 눈치 빨라요 박지수. SCB로 추가적으로 저글링 생산하는 모습을 확인을 이제 하지 않고 저글 SCB를 빼는 모습인데 바로 벙커 지어주는 모습 좋아요. 자, 김정우는 정찰병이 좀처럼 가지 않는 3CB군의 의료 병을 돌려요. 김정우는 이제 그 한신지 다섯인지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글링 한 개만 다섯 쪽으로 보내면서 이제는 한신지 알았고요. 네. 저글링에 돈을 썼거든요.
한번 쑥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무시하고 들어가, 무시하고 들어가, 무시하고 들어가기! 무시하고 들어가기! 아, 이렇게 들어왔어요. 6마리, 6마리님이면은, 아, 6저글링, 6저글링. 예, 6저글링이면은 이게 마린만 따로 들어오기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SCB와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또 SCB가 또 블러킹을 해줬을 때 저글링이 또 잘 달라붙어야 되고요. 네. 들어왔으니까, 저거는 쓴 돈이 얼만데요? 야, 위쪽에 저글링들 SCB 2기, 예. 잡히겠습니다만 나름 데미지를 줬고요. 네, 그런 거 동시에 앞마당 쪽으로 흔들어주고, 야, 말 잘 흔들어주고 있어요. SCB라든지 마리는 다수를 잡아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게 되면 박 선수 입장에서 정비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약간 좀 압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꽐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김 선수는 뭐 조금 늦게 갔던 뭐 레어도 각오하고 있겠죠. 네, 이 SCB 정찰이 중요해요. 박 선수 입장에서는 이 SCB로 추가적인 저글링 생산을 하는지, 예, 그러면서 테크트리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주게 되면 박 선수가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겠지만, 네, 김정우 선수가 저 SCB를 차단시켜준다면, 차단시키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경기를 계속 미드를 해가면서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무슨 뭐 본주에서 뭐 하지 않고 하나 확장기도 늘렸는지 한 11시 5시에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면 또 보내야 돼. SCB 죽을 거 알면서. 그렇죠. 추가적인 멀티 체크라든지 앞마당 쪽에 뭐 성코로니가 뭐 어느 정도, 예, 확보가 됐는지 이제서야 아카데미가 올라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예,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겠죠. 저걸린 또 안쪽으로 소스도 파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김정우 선수도 초반에 저글링이 난입을 통해서 아카데미가 빨리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박지수의 나오는 타이밍이 그만큼 늦다는 얘기고, 김정우 선수 보십시오. 예, 저글링 추가적으로 생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 나오지 않으니까. 예. 야,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예, 이제서야 생산하는 모습이었죠. 본지 쭉 체크를 안 되죠? 아, 네. 한 박자 쉬고 저글링 생산했잖아요. 네. 예,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한 박자 세고 저글링 생산했다는 얘기는 뮤탈스크가 나온 타이밍에 같이, 저글링과 같이, 네, 들어가겠다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11시에 추가 확장. 보통 다니면 5시 쪽으로 가니까 11시 쪽에 가져갔습니다, 확장기지를요. 성큰도 다수로 건설하지 않은 김정우 선수이기 때문에 자원적인 여유가 상당히, 예, 좋고요. 가스가 800, 900이었는데 지금 300까지 또 떨어진 모습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 번만 더 압박해서 묶어만 놓을 수 있다면 3가스, 가스 숨통이 트입니다, 김정우. 야, 이게 박지수 선수가 그 저글링만 보고 마린 메딕을 진출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거 큰코 다치는데요. 저글링 다수 보면은 뒤로 빼주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뮤탈스크와 합동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예, 공을 당하게 되면 저 마린 메딕 잃고 앞선 경기를 생각한다면 거기서 경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데미지 먹고 그것까지 당해 그렇게까지 그 피해를 봤던 박지수인데요. 네. 데미지 없었거든요. 지금 김정호 압박 병력 조심히 써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위험합니다. 박지수는요. 끌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박지수는 나오기로 했어요. 나오기로 했어요.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김정우가 센터 쪽으로 더 치고 나와라, 더 치고 나와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근데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뭐 뮤탈이 이제 슬슬 이제 포메이션 이제 균열 내는 겁니다. 저 추가적으로 뮤탈스크 더 쌓이게 되면은 앞마당 쪽에서, 네, 터렛이 다수가 건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툭툭 건드려주면서 마린 메딕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센터에서 최대한 끌어들이면서 싸워주면 김정우 선수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지수 선수는 거기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되겠고요. 히든 리스템도 지금 다 이미 지어놨고요. 김정우는 마린 메딕 확인했죠. 전이 한 개 던져서 추가 변력까지 전부 다 나옵니까? 박지수 본진 쪽에 더 오거든요. 야, 이러면 이거 본진까지, 네, 추가 점수까지 나오는 타이밍이기, 네, 때문에 본진까지 입성하면서, 아, 더 들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박지수의 본대 병력들을 주변들을 빽하게끔, 예, 네, 만들어주는 속셈이었는데 정면 덩크들을 막아, 정면 덩크들을 막아야 돼요. 예, 네, 박지수는 김정우, 아, 결국 빼네, 결국 빼네, 결국 빼네요. 아, 예, 결국 뺍니다. 이러면 작전 완전 성공이죠. 그쵸, 결국에는 빼게 되는, 예,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 모습이 김정우의 그 판단 자체가 성공한 모습이에요. 네. 자, 김정우, 야, 이제 빼고 있는 줄 알았으면 더 때릴 뻔도 했었는데, 솔직히. 근데 저렇게 전격적으로 다 뺄 줄 몰랐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박지수의 그
타이밍 공격, 예, 그 부분을 좀 연주해줘서 안전하게 플레이해주고 숙였는데, 반박자 쉬고 다시 한 번 더 부산 컨트롤만 좀 집중할 수 있죠. 네. 뭐, 이후에 또 타가 있으니까요. 여기 부분만 치워줘서 마음껏 컨트롤해주고 있는 김정은 선수입니다. 자, 그러는 건데, 11시 자원줄 돌고요. 3시 쪽에는 뭐, 언제든지 작전동원 돼서 그 장렬히 전사할 저글링들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러커까지. 네, 사성 큰 럴커, 그런가 동시에 11시 쪽 럴커, 예, 뭐, 퀸즈레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김정은 선수이기 때문에, 야, 굉장히 그 순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박주 선수는 뭐 자원 타격을 그렇게까지 크게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겠고, 일단 덩어리 병력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렇죠. 김정우가 주력 병력과 싸우진 않았거든요. 상대편의 뒤를 쳤죠. 네. 그리고 미리 눌러놨던 업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린 매딩 덩어리 분량, 네, 컨트롤을 통해서 큰 기록을 낼 수가 있겠고, 김정우 선수는, 네, 최대한 미지털이 한 번 더 노려받아도 괜찮겠고요. 지금까지 노업이라는 부분이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네. 네, 테크는 잘 올리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앞서 퀸세스 이제 뭐 지원, 오, 나온 병도 한 번? 네, 끊어먹기. 월커와 미터 스킬 동시에 들어가면서 월커를 미터스킬을 또 만들어주고 박지수도 전혀, 네, 뒤처지지 않아요. 팽팽합니다, 컨트롤에서는요, 지금요. 상황에서 진짜 압박을 하네요, 김정우. 나와주면 나와줬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디파일러, 이제 그 베스트리 나오기 시작했고. 뭐 이게 한방 병력으로 경기를 뭐 끝내겠다는 생각보다는 박지수도 좀 이 후위를 좀 정보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거 나옵니까? 우격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뭐 서로 교전을 통해서, 예, 네, 서로 소모전을 하시게 되면 이게 뭐 박지수 선수도 베럭스가 다섯 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뭐 기분이 뭐 나쁘진 않겠지만 김정우 선수 다세 처리가 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알까기! 아, 미사일. 김정우 선수도 해처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하이브는 이제 막 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유닛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자, 박지수 지금 타이밍 한번 잡습니까? 근데 병력 수를 많이 좀 잃었거든요. 아, 드론 숫자리, 드론 숫자가 이제 그 김정우 선수가 좀 많이, 예, 확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교전을 할 때 추가적으로 계속 보내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네, 박지수 병력이 이렇게 많지 않은 본진 수비 병력까지 다 빼고 한번 나갑니까, 그러면? 이제는 한번 나가서 어느 정도 자리 차지하고 추가적인 상 커맨드 그러면서 최대전환 박지수 필요합니다. 아, 이래 돼 있죠. 그러면 뮤탈이 움직이면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박지수 수비 안 하고 전병력 총공격입니다. 일단 노비라는 부분에서 김정우 선수 약간 불안할 수가 있겠고 시간이 좀 필요한 김정우 선수고, 박지수 선수는 지금 타이밍에 최대한 이득을 많이 거둬야지 디파일러가 나오게 되면은, 예, 자신이 원하는 전장에서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자, 꽤 날카로운 타이밍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추가 병력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제 수비 안 해요. 자, 일단은 디파일러가 디파일러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가디언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이기 때문에, 야, 이거 박선수가 이거 눈치를 못 채고 라이언스 베슬로 이레디를 낭비하게 되면은 앞마당을 자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12시 쪽에 딱 김정우 선수가 뮤탈에서 딱 대기 중이거든요, 지금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가디언을 수비 용도로 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전제하에, 아, 뮤탈스크가 아니라 스쿠지였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딱 위치가 딱 뮤탈스크니까요. 네. 아, 근데 뮤탈은 금방 갑니다, 그쪽으로. 아, 뮤탈스가 이쪽에 숨어 있었네요. 네, 상대편의, 네, 압박이 좀 심하니까 현재. 네, 그러네요. 일단 한번 막고 보는 거예요. 김윤환도 가디언 갔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필필 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안전하게 가디언을 했네요. 야, 여기서 멘트를 안 주고요. 타일러가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네, 그 전에 시간 끌어야죠. 시간 끌어야죠. 뭐 다리 못 끌어야 될 겁니까? 11시 쪽에 메인 스타팅을 가져가고 있는 탱크? 탱크로 준비했죠? 여기서 가디언을, 네, 수비 용도로 쓰게 되면은 박지수 선수가 그냥 빼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은요. 넓은 곳에 싸우면 가디언이 가디언 뽑을 이유가 없죠. 자, 버티기를 해야 되는데 버티기가 이게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죠. 아우, 김정우 선수가 지금 드론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절반 싸움까지도 좀 염두하면서, 예, 커맨더 건설하고 그러면서 드랍도 좀 흔들어주고 이것저것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물량이 조금 무서울 수가 있어요, 박지수. 자, 박지수가 이제 공격 방향 전환입니다. 가디언도 있고 하니까 우리 7-7을 갈 필요 없다. 베스트 하나라도, 아, 못 잡았고요. 이쪽에 11시 쪽 앞마당
네. 근데 이게 이네지가 없으면은 롤커를 롤커에서 내네. 롤커 숫자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롤커만 잡아주고 마린메딕. 어 그냥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기. 작성을 전역했는데요. 네. 이게 그 어 이거 완전히 김정우도 커널을 해서 좀 들어와야죠. 네. 병력 와야 됩니다 지금. 11시 메인 타트까지 파괴되면 이거 김정우 경기 힘들어지고 잘 나가요. 어, 또 가디언만 욕 먹어요. 야 박진 잘 파고들었어요. 야 이게 2차 전지선이었는데 11시 앞마당 쪽에 러커가 있고 디파일러가 있었는데 그 라인을 돌파를 한과 동시에 메인 스타팅까지 파고들었어요. 네. 근데 디파일러 안 나옵니까? 아 디파일러 써먹어야죠. 아 뭐 먹을 아 뭘 먹잇감이 없나요? 빨리 먹고 이거 다크돈도 나온 여기까지 고립 시켜야 되거든요. 아까 힘으로 싸우지나요? 마법 힘으로 싸우지니라 무기력만으로 뭐 막아주기는 막아줄 수가 있겠지만 머리는 다 지켰지만 어,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도 탱크 잡아요. 탱크 잡아야죠. 예, 이 정도 타격 시간 끌리면은 장기도 좀 예, 기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 어, 김정우 방금도 아팠습니다. 이게 아깝고요. 그렇죠. 예, 뭐 결국에는 다 잡아주긴 하지만 디펠러도 아껴줘야죠. 디펠러 아껴줘야죠. 당근 쳐야죠. 아니면 불꽃 당근 쳐야 되면 네, 이제는 박선수도 탱크 생산을 좀 주력하기보다는 얼처로 좀 최대 생산을 좀 해주면서 예, 센터에서 좀 시간 좀 끌고 예, 절반 싸움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야 팩토리를 다수 늘리지 않고 아, 팩토리를 늘리지 않고 마인업을 하지 않고 탱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누른다. 이거는 가서 예, 가서 상대방의 해처리를 파괴시키겠다는 생각이 크고요. 근데 추가 자원 줄 3시 쪽은 못 가져가거든요. 12시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자원이 이러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거 향후 보장 못합니다. 어, 가디언이 네. 와 개활지 평지에 있습니다. 마린이 이제 공이업 방위업이 됐기 때문에 뭐 센터에서는 아직까지 어, 디파일러를 피해서 조정해주게 되면은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아 이거 얘네들 이르디트 맞을 준비가 못했어요. 뭐 메카닉으로 최대 전환이 아니라면은 네, 데스를 계속 적극적으로 써줘야죠. 좋아요. 이렇게 게스 유닛들을 계속 줄여주면서 추가적인 3캐스 어, 박수 선수는 좀 추가적으로 3캐스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여기가 좀 상당히 늦는데요. 네. 자원 활성화가 어, 뒷면 압박이 심합니다. 막타 지뢰들도 와야 돼. 오, 이게 화력 좋아요. 어, 병력들이 김정은 병력이 왜 안 나오는 겁니까? 화면에 안 잡힌 겁니까? 예, 네, 어, 드론 욕심은 좀 많이 내는 것 같네요. 한 11시 쪽에 이제 그 드론이 이전에 다 쳤었는데 11시 앞마당 쪽에 이제 그 드론을 다수 확보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네, 럴커 생산에 이제 좀 약간 뺏기가 있었고 네. 어쨌든 뭐 럴커가 네, 커널을 듣고 뭐 행동 럴커라고 해야 되겠죠. 네, 왔다 갔다 네, 요리조리 수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 와 그런데 디파일러 이후 대비책이 있긴 있거든요. 물론 바이오닉이긴 합니다만은 자 김정은 이제 울트라 준비도 하면서 다음 다큐 뭐 작전은 계속 있긴 한데 박지수의 압박이 거의 천리까지 왔어요. 네, 박지 선수는 네, 정, 큰 그림은 절반 싸움을 생각하다기보다는 계속 교전을 해주면서 마린 메딕으로 바꿔주고 사이드슬로 이래드 하면서 이득 보고 네, 그런 싸움을 계속 해주는 모습 지금까지 굉장히 좋고요. 김정은 선수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 막아내면서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오, 6시 지역 쪽에 등잔 밑에 예. 예, 멀티를 가져가주는 박지 선수네요. 중간 한 방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이병력이 다가 아니거든요. 중간에 병력 또 있어요. 그러니까 증원군이 지장으로는 못 옵니다. 김정호. 근데 이게 타협에 씻기 때문에 11시 좀 위기거든요. 배틀 다 떨고 있고요. 예. 타협에 씻기 때문에 어, 이쪽도 위기예요. 네. 아 럭터가 야 김정우의 자원 상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럭터를 생산할 수 있어도 다소 럭터를 생산하지 않았거든요. 네. 울트라 때문에 뭔지 아무튼 네. 네, 그 부분에서 그 빈틈을 박지수의 그 압박 공격을 계속 몰아붙였던 박지수의 지금 공격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하는 분위기예요. 앞마당은 난리 났거든요. 군대 모두요. 일단 피라도 뿌려야 됩니다. 야, 김정우 선수, 어느 정도 그 드론을 마구마구 11시 앞마당 쪽에, 11시 본진 쪽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1시 앞마당 쪽에 다수를 이제 그 좀 채워놓고 나서
그러면서 좀 럴커 숫자를 어느 정도 제거를 좀 계속 써야 되는데, 아, 돈을 너무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카일러도 다이어스맨스에게 좀 많이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기를 넘기지 못하고 박진서에게, 예, 좀 그 위기를 좀 넘겨주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아, 경력이 이렇게 늦게 나오네. 아, 울트라가 한 번에, 겁나게 한 번에 부대를 뽑기를 바랐겠습니다만, 자, 근데 울트라 아무튼 나왔어요. 그리고 배스 떨구고요. 그렇죠. 예, 울트라가 나오면서 어떻게든 뭐 안마당의 처리를 파게 됐지만, 11시 메인 스타팅과 안마당 가져가줬는데, 아, 김정은 선수 부자에서 순식간에 좀 거지가 됐어요, 지금은요. 드론이 너무 많이 잡혔죠. 네. 거짓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네. 재산에 거의 다 잃긴 했어요. 네. 근데 워낙 많긴 많았었고 재산이. 근데 안마당 두 개는 잠원 줄이고 본진과 11시는 뭐 해처리가 워낙 많았었기 네. 때문에 바로바로 네. 바로 복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한두 턴은 버텨야 됩니다. 박수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일단은 덩어리 면적이 테란이 막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옆 새끼로 돌아서 박진수 선수는, 김정은 선수가 이제 3시 쪽으로 피처리 들어가는 모습이고 네. 3시 자원줄 일단 좀 끊어져. 자원줄 자격 줘야 됩니다. 근데 저 지역은 결국에는 막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테란의 존재 면적들이에요. 디파일러의 플래스와 조금 더 동원이 되면서 박진수 선수를 통해서 울트라로 좀 승리해주는 그림을 김정은 선수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알고 저게 지금 디파일러와 러커스가 지금 없죠, 지금. 네. 선을 넣기 때문에 11시에서 바로 이쪽으로 올 수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또 오늘 기지 바꾸기 기지 포기 작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원을 끊었거든요. 자원을 끊은 김정우예요. 김정우가 그래도 억지로라도 김정우 쪽을 뭐 좀 얘기해 드리려면 자원을 끊었습니다. 근데 12시는 곧 돌아가야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뭐 12시는 지금 이제 뭐 돌아가려는 모습인데, 일단은 울트라 김정우가 3시 쪽에 굉장히 그 집요하게 존재를 잘 해줬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을 많이 벌었고, 이 하이브 건물들이 이제 그 스팔러 마운드 같은 스팔러가 파괴되는 시간을 11시 쪽에 이제 건설하는 시간을 좀 벌었어요. 네. 근데 디팔러 마운드는 좀 네, 건설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죠. 11시 쪽 맨스타팅은 없었습니다. 자, 정면 쪽 김정아 같은 데는 안마당 치고 들어가네요. 뭐가 치고 들어가죠? 디파일러. 네. 미리 생산했던 디파일러로 장비를 많이 뽑는다. 네, 자기도 한번 더 치고, 깊숙이 한번 더 치고. 네. 자원줄을 좀 더 계속 집요하게 노릴 필요가 있겠죠, 김정우는. 네, 12시는 비었거든요, 그럼. 12시를 밀어야죠, 12시. 그런가 동시에 남아있는 디파일러 숫자가 좀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울트라. 자, 자원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돌아는 갑니다. 야, 울트라. 예. 3시 지역 여기 박 선수가 모든 병력들을 좀 보내서 깔끔하게 좀 제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야 이게 희망 모군일지 아니면 이게 뭘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난전이어서 네. 어쨌든 덩어리 병력들이 뭐 박 선수가 막강하긴 하지만 예. 울트라도 업그레이드가 이제 좀 잘 된 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 뭐 마지막 화면에 방 5업 015업이면 이게 마린 총알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때려도 안 죽었습니다. 네. 근데 플레이그만 하나 더 있었으면 이거 완전히 저 다수의 바이오닉은 금방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김정은 선수가 센터에서 센터 쌈 해볼만 해요. 지금 파이어웨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울트라가 많은 김정은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비비기도 가능하고요. 네. 아, 싸우는 게 같아, 싸우는 게. 맞아, 중진이. 방 5업, 공 2업 계속 자원줄을 끊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3시 지역을 못 간다고 했을 때 12시 지역이라도 좀 가줘서 예. 일단 자원 한 군데로 만들어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선수는 자원이 투캐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죠. 네. 중앙 3 해줍니까? 그렇지, 이리 돼 있어. 앞으로 울트라 네. 많아요. 빈도 울트라 많아요. 야, 이거는 네, 김정은 선수가 이번 조절에서 거두고. 네, 바로 12시 고고싱이죠, 12시? 네, 12시 끊어주게 되고 사이언스 베슬만 어떻게든 줄여주게 된다면은 네, 스파이 올라가고 있죠. 사이언스 베슬만 어떻게든 줄여주게 된다면 이거 김정은 선수가 이번 경기는 잡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아, 12시 안 가나요? 바로 본진 칩니까? 오, 울트라 정찰이 동원. 네, 박수 선수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게스트 유닛을 지금 탱크 생산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사이언스 베슬을 정말 잘 아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교전을 통해서
네, 사이언스 패스로 움직이면서 패시브 매트릭스 그리고 이레티를 좀 걸어줄 수가 있어요. 네. 야, 바로 탱커피 바로 붙었어요. 와, 이 지역까지 자원 타격 주게 되면은 김정훈 선수가 이번 경기 잡는데요. 네, 아무튼 자원을 먹잖아요. 네. 김정훈은 센터에서 이레디를 걸어줘야지 울트라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그 중간에 에너지가 많이 깎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레디를 걸어주면 안 돼요. 걸어주면 안 되죠. 디펜시브 네. 매트릭스를 오히려 걸어줘야죠. 자, 그래서 자원치를 완전히 아 빠지니까 그때 걸죠. 네. 아, 정견 플레이예요. 네, 지능적으로 예, 빠지는 울트라를 이레디를 걸어주네요. 저 김정우 7시 앞마당 다시 복구, 9시 또 복구. 복구 중이어서 문제죠. 네, 디파일러가 없다는 게 김정우 선수의 약점이긴 하지만 자원 상황에서 오히려 박주 선수보다 넉넉한 상황이고 9시 쪽까지 해처리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9시 7시 앞마당까지. 야, 이거는 박지수 선수에게 자원적으로 오히려 압박을 주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디파일러 가겠죠? 야, 진짜 디파일러만 아, 네. 옵저버가 없어요. 네, 옵저버가 네.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 그러네요. 디파일러니까 지금 용준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데 왜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에어에서 하이브 생각도 없는데 무슨 네. 말씀하시냐.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예. 네. 아, 이게 또 맞네. 확인사 사람이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이브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예. 일단은. 자, 일단은 예. 분량이 이게 지금 이제는 앞. 자, 마지막에 들어가기. 정글링 예. 한번 맞았고. 야, 각계 역할을 김정은 선수가 시켜주는데요. 네, 베스트를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 베스트를 다 떨어졌어요. 결정타예요. 베스트이 네. 잡혔다는 게 결정타예요. 박시수는 자원줄도 하나인데요 지금요. 저, 오, 그러는 동안에 9시 게스 먹죠. 5시 반도 먹습니까 김정호? 와, 부자에서 거지 됐다가 다시 이제 아 나름 이제 중산층으로 그렇죠. 네. 중산층인데 실속은 있어요. 네. 네. 교전을 하면서 계속 이득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배슬까지 이제는 뭐 스쿼즈까지 생산하면서 배슬까지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박지수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두렵죠. 두려워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이제 스타 6개를 보기 시작하신 분들과 아, 다시 붙습니다. 붙습니다. 아, 울트라가 마린베딕이 먼저 울트라를 1점차를 해줬는데 또 잡히지 않았잖아요. 아, 계속 버텼잖아요. 그 부분이 업그레이드의 차이가 지금 상황에서는 울트라가 방어 5배 압박이 커요. 그래도 출발부터 왔거든요. 마린도 왔거든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거의 전재단이에요. 박지수. 자, 밀어내고 안쪽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울트라 나오기 전에 들어가야 돼요. 박지수는 그렇죠. 어차피 타이밍이거든요. 네, 울트라가 더 나오기 전에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사실상 박지수 이번 경기 막히게 이번 타이밍 막히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김정우의 공격밖에 남아있는 것이 그럼요. 없어요. 야, 뒤쪽 탱크트다 와야지. 지금 수비할 때입니까? 울트라 아 끊어주기 끊어줄 아직 울트라가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입니까? 울트라 3기를 1점 사면 녹아요. 그렇죠. 이 마린 매직으로 울트라 잡아준다. 동시에 11시 본진까지 좀 점령을 해줄 필요가 있는 예, 박지수 선수고요. 최소한 울트라 케이버는 좀 파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 지금 아래쪽에 이미 멀티가 다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우 입장에서는 자원적으로 그 큰 타격은 없어요. 네. 지금은요. 본진까지 못 들어가면 안 되죠. 본진을 들어가야 돼. 아니면 순회 공격으로 다른 데를 밀든가요. 아니 울트라 두 배 세 배 늘어납니다. 오히려 공간이 비어서 3시 깰 수 있어요. 시간을 깨게 되면은 박지수 선수가 3시 쪽을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래 네, 좋아요. 예. 아, 이렇게 되면 오히려 김정우 선수에게 조급함을 만들어주죠. 야, 이게 디파일러라든지 럴커가 없다 보니까 엄청적인 사람과 불안할 수가 있고 하이터림을 치면 아, 네. 이렇게 되면 박지수 선수도 조금이나마 예, 시간은 좀 어느 정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3시 이대랄이 좀 떨어지기 전까지는 박지수 선수가 예, 상황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냉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추가 명령 또 전부 갈 필요 없습니다. 소수만 가서 5시, 9시 현재하면 돼요. 오, 울트라 몇 기죠? 저글링까지 더 뒤따라가는 것 같군요. 또 자원들 또 끊기. 자원들 좀 신기하게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원 서로 끊는 거예요. 박지수 명령 출발했습니다. 안반의 명령 많고요. 네, 김정은 드론이 또 한 다스가 나왔죠? 성큼 컬러를 네, 건설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미네랄이 지금 골고루 넘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여기 타이밍이 또 성크림 완성되기 전에 또 절묘하게 들어갔어요. 네.
양 선수. 아 여기 이제 서로 보니 아 좁은 데가 문제, 좁은 데가 문제예요. 화력을. 아 루트까지 왔고. 어떻게 내려갑니까? 내려가야 되나요? 야, 앞뒤 이제는 엔터 쪽에 나와 있는 마린 매직 상대로 마린은 03번 방위로, 울산은 방어 공 위협이기 때문에 아 업그레이드에서 힘 그러면서. 자원적인 예, 우위에서 김정우 선수가 이번 경기 거의 잡는 그림입니다. 네. 자 매직살 아 진지. 아 난타전 오늘 김정우 박지수 진짜 8강 가는 길목 어렵구나. 아 진땀 뺍니다. 네. 땀 나죠 지금. 손부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우 첫 경기부터 지금까지 아이고 왜 이렇게 빡세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양 선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잘해서,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라든지 김정우 선수가 양 선수가 선수가 한 선수가 못해서 그 상황 흐름을 넘겨줬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 선수가